녹취는요 MBC 스트레이트 팀에서 녹음 테이프를 받아서 본 겁니다. 초심님하고 우리 명수하고 넘어와 우리한테. 괜찮게 아이고 그냥 강원도라서 그냥 듀리네 역시. 응? 귀여워. 에휴, 그러니까 과는 우리 건데 말이야. 초심님하고 네. 우리 명수하고 넘어와 우리 팀으로. 진짜로? 잘해줄게. 넘어갔으면 국무총리는 내 건데 명수가 문체부 장관 네. 초심이 국무총리는 받았을 텐데 아 그때 넘어가 볼 건데 잘못했어. 그때 넘어갔으면은 정말 총리를 안 되는 장관이라도 하나 시킬 판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네. 난 초심님을 원망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 좀 내가 좀 서운한 게 있어서 그렇지. 왜냐면 너무 정대택 말만 듣고 정대택 이놈이 누구요? 왜 정대택만 정대택 정대택만 없었으면 네. 김용신하고 나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었거든. 난 좋아 초심님. 네. 아, 정대택이 누구냐고요? 모르겠어요. 김용신한테 물어보세요. 내일아! 그거 그렇죠.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지난번에는 정대택하고 저 서울에서 오려고 이간질 시키는 예. 그런 내용이 예. 주로였었죠. 그런데 예. 예. 이번에는 오늘은 이제 조금 그 이명수 기자하고 김명신하고 정이 들었어요. 예. 자연스럽게 누님들도 나오고 예. 동생들도 나오면서 예. 그 영빈관을 옮기겠다. 그리고 옮겼잖아. 아, 이제 양재택하고 체코 여행을 갔다. 그리고 룸메이트는 김명신이 지가 아니고 가이드였다. 그런 내용이 예, 담겨져 있는 녹취록입니다. 한번 저기 이것은 이 녹취는요 MBC 스트레이트 팀에서 녹음 테이프를 받아서 번역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착오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혼자 저 같이 주고받고 해야 되겠어요. 내가 저기 명수할까요? 네. 내가 이제 명수고 네. 여기는 건이고. 네, 그래 제가 건이었죠. 네, 네. 그렇게 맞아요. 네. 여기 보면 누나 봤어,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아직 못 봤어. 내가 여태까지 손님 만나느라고 못 봤어. 그러니까 뭘 부탁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주었어요. 네. 보내줬어요. 네. 그러면서 어느 소리가 자꾸 이제 여기서는 이제 김명신이가 이 기자한테 네. 에, 더 가까워지려고 네. 막 아이고 동생, 착해. 착해 하고 네. 강원도라는 네. 고향을 가지고 자꾸 네. 공통점을 찾아. 이제 강원도는 이제 윤석열이 의가 그것도 이제 사돈의 팔촌이지 그걸 가지고 찾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주 더 정을 붙이려고 김명진이가 그 김이 기자한테 초심님하고 우리 명수하고 넘어와 우리한테 넘어갔으면 국무총리는 내 건데 명수가 문체부 장관 초심이 국무총리는 받았을 텐데 아 그때 넘어가 볼 건데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명수가 다짐을 한번 다짐을 진짜로 진짜로 넘어와. 그러니까 그 김명진이가 잘해줄게. 뭘 그러니까 국무총리 준다는 거. 그럼 나 초심님 좋아한다니까. 아. 얘는 진짜 장난인 줄 아나 봐. 나 초심님 정말 좋아해요. 이제 애기를 떠는 거예요. 지금 전화해서 한번 만나자고 아, 좋아하니까. 아 요즘 전화를 안 받는답다. 네. 아, 요즘 김명진이 전화를 하면은 네. 저 김명진이가 직접 안 만나요. 네. 네. 그렇죠. 계속 해보세요. 재밌네. 다시 보니까 야, 이거는 저 가감 없이 원문을 보여드리는 아 이거 원문입니다. 원문입니다. 이거 MBC 원문. 스트레이트에서 목사 네. 번역한 거예요. 네. 그거 계속 더 하세요. 네. 원문입니다 네.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위에 뭐 초심님 또 나오네. 그래요? 네. 어디서 나왔죠? 거기 아까 거기 여기 초심님 진짜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 밑에 또 초심 네. 나오네. 여기 그러니까 나는 초심을 정말 좋아한다. 진짜로 좋아한다. 지금도 좋아할까요? 저 노덕봉 대표님. 네. 김건희 씨가 지금도 나 초심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원수같이 생각할까요? 지게 그때 넘어갔으면은 정말 통일을 안 되는 장관이라도 하나 시킬 판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하여튼 그 밑에 것도 읽어보세요. 그렇더라면 여당도 낙골당도 다 해결됐네. 야, 그러네. 네. 와, 그러니까 순간의 실수가 순간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저거 있었죠. 뭐 에어컨 던져놓으면 냉장고 던져놓으면 빨리 읽어보세요. 웃지 말고 지금 심각해요. 우리가 너무 자 그래서 저 이 기자가 아 그래요 감탄단 연발하는 거야. 아 그래요 진심이다. 그러니까 김이 나는 그런 거 거짓말 안 해. 아유
그럼 나는 사람이 고마운 건 고마운 거지. 하, 아주 네. 능청을 떠는 거야 이게. 네. 김명진이가 난 초심님을 원망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 좀 내가 좀 서운한 게 있어서 그렇지. 왜냐면 너무 이 정대택 이놈이 누구예요? 정대택 말만 듣고 너무 믿어서 상한 거지. 이제 마음이 상한 거다 이거지. 네. 초심님은 사람이 정도 많고 좋잖아. 또 노무현도 꽤 위하고 난 좋아 초심님. 네. 이 정대택 이놈이 누구요? 왜 정대택이 만드는 거예요? 정대택 그만 없었으면 네. 김명신하고 나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었거든. 맞습니다. 아, 정대택이 누구냐고요? 모르겠죠. 김명신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저 이 기자가 아 우리 어르신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인간을 좋아한다 이렇게 하니까 윤명진이가 네. 아, 그럼 다 그런 거지 내가 좋아했지 초심님을 그래서 네. 저도 좋아했다 네.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면서 여기서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김명진이가 이 기자가 또 아, 이 기자는 전혀 그냥 긍정적으로 예예 네. 죽을 맞추는 네. 되는 거죠 김명진이가 그러니까 우리 한마디만 대화하면은 다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통한다 이거 이제 네. 막상 만나면 초심님도 나 그렇게 안 싫어할 거야 다 생각이 약간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지 사람은 다 착한 사람인데 네. 착한 사람인데 네. 진짜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기자가 그래요 좋은 얘기가 있고 나쁜 얘기가 있는데 내가 들은 얘기야 단도직업적으로 이제 네. 여기 들어가는 거야 야, 이제 그렇지 이제 네. 취재하기 위해서 네. 앞에는 이제 네. 초임새를 네. 넣은 그렇죠. 거고 그렇지 아주 대단해 네. 작업이 들어간 네. 거야 이제 네. 작업이 다 마쳤어 네. 이제 그러니까 얘가 오 나쁜 얘기 먼저 할까 좋은 얘기 먼저 할까 네. 내가 듣는 정보를 알려준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김명신이가 그래 나쁜 얘기 먼저 해봐 그러죠 근데 이제 이 기자가 이제 열린공감에 취재하는 거 봤는데 양재택 관련해서 취재를 하고 있더라 아, 그러죠 네. 그러니까 체코에 놀러 간 거 응 네. 그러니까 응 그래 사진도 있대 이제 이렇게 한 발 더 앞서 네, 갔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또 강하게 이제 제가 팩트를 얘기를 읽어보고 입수하면 어때 상관없는데 그거 우리 다 패키지 여행으로 놀러 간 거라 오히려 더 좋지 사람들하고 다 같이 찍은 건데 그 사진 그래, 안 나오대 여기서 좋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놀 양재택이랑 지금 그동안에는 체코를 간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 김건희 이제 그 이게요 이게 그 개인별 출입국 현황이에요 개인별 이제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서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 제2형사부로 보내온 출입국 현황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 그래서 2004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출입국 기록을 보내달라 그래갖고 김명신 김건희 가로해서 9명 양재택 최은순 다 보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 김건희 밑에 기록 없음 김명신 기록 없음 양재택 기록 없음 최은순은 2004년 7월 8일날 체코로 출발했답니다. 체코. 그러면 이게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대표님하고 저하고 2020년 2월부터 결혼 저 고소고발해가지고 재기수사명령 내리고 지금 저 대검의 재항고하고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하는 얘기는 김명진 너 듣고 있냐? 왜 그러면 너나 양재택이나 이렇게 체코에 갔다 왔다고 지금 했는데 왜 숨기고 이 저 출입국 기록을 왜 조작을 하게 만들었냐 네. 여기에 대해서 너는 해명을 하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저기 취임식 날 국회 네. 온다니까 여기서 가까우니까 옆에 네. 서 있다 한번 물어보면 안 될까요? 네. 5월 10일 날 여러분 예고합니다 우리 윤석열 응징 방송을 네. 국회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네. 거기 카메라하고 이 마이크 가지고 가서 그 앞에 그 지금 저 너 뒤에 그 뒤에 취임식장 배경을 놓고 네. 바로 우리가 응징 방송하면 인기 좋겠어요 우리 저기 시청자 여러분 어때요 그거 괜찮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다면 한번 시도해 볼게요 경찰이 좋으면 1번 좋으면 1번 해주세요 근데 이제 경찰들이 쫙 벽을 쳐갖고 우리를 못 보게 막을 거야 그러면 꽝 둘러서 차벽 세워요 방송을 하는 건 못 막고 차벽을 세우든지 다 이거이네요. 다 이거. 차벽을 세워도 좋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서대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